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과학공학부 DSB 연구실 최정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Self Adaptive Forecasting for Improved Deep Learning on Non-Stationary Time Series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Non-Stationary한 Time Series 데이터에서 딥러닝 예측 모델의 성능 향상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논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문 리뷰는 논문의 목차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그 논문에 나오는 개념들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트로덕션, 네, 파트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Time Series Forecasting Task입니다.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 계속 다양한 많은 모델들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Non-Stationary Time Series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연구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모델의 포캐스팅 모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타임 3 포캐스팅 태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면 통계 모델은 아리바 모델을 확장한 개념, 아리바 모델의 개념을 확장한 모델들이 있고 딥러닝 모델에는 딥AR, MQRN은 M비트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포머 등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조금 non-stationary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non-stationary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현실 세계 데이터는 비정상성, 즉 non-stationary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코로나 데이터, 스탁 프라이스, 웹 서치 인덱스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셔너리하다라는 뜻은 시계열의 특징이 관측된 시간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트렌드나 시즈널리티가 있는 데이터는 non-stationary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9개의 시계열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와 non-stationary한 데이터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랑 G로 표기된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라고 할수 있고, G로 표기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주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non-stationary하다고 볼수 있지만 주기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즈널리티나 트렌드가 없는 백색 자본과 같은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할수 있고, 스테이셔너리하다라는 것은 통계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는 통계를 활용한 아리바 모델로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non-stationary한 데이터가 대부분 존재합니다. 따라서 통계적 방법론에는 non-stationary한 데이터는 stationary한 데이터로 변형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디퍼런싱, 그 차분을 이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차분이라는 것은 다음 시점의 관측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로그 변환을 수행한 뒤에 차분을 통해서 시계열 정상성을 나타내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셔너리한지 아니면 넌스테이셔너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관적으로만 확인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ACF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F 그래프란 자기상관 함수를 나타낸 그래프고, 무작위의 신호가 두 시점에서 갖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말합니다. 왼쪽에 non-stationary한 데이터에서 ACF는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stationary한 데이터에서는 빠르게 0으로 수렴하는 특징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stationary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유는 예측값이 무한대로 가지 않고 특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예측을 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넓은 범위의 값을 좁은 범위의 값으로 바꿔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와 같은 통계 모델은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T시점의 데이터를 자기 자신의 레그된 값과 T시점의 에러와 전시점의 에러들로 표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딥러닝 방식에서 non-stationary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딥러닝 방식의 시계 예측 방법론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즉,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셋과 같은 분포, 테스트 데이터셋이 같은 분포를 갖고 각 샘플은 independently, identically, distributed를 갖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는 non-stationary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포가 변화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가정들을 무시하게 되고, 딥러닝 기반의 time series forecasting 방법은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그리고 밸리데이션과 테스트가 미스매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suboptimal이 되게 됩니다. 즉,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를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모델의 제너럴한 로브스트니스를 확보할 수가 없고, 더욱이 딥러닝 방식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의 민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 사례를 드는 금융시장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수십 년 전에는 단순한 기계학습 모델이 금융자산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런 매년 알고리즘 거래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 거래 자체가 그 데이터의 분포를 변경하게 되고 모델의 정확도를 낮아지게 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즉,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을 할수 있어야 정확성이 높은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를 야기 시킨 요인을 리프레젠트 할 수 있는 그런 타임 베어링 피처를 사용을 할수 있다면, 그것을 웨인성 코베리에스로 인풋 값으로 사용을 하고 정확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베리에스가 모든 시프트를 완벽하게 캡처할 수 없기 때문에 논문에 나눈 표현에 의하면 함축적이고 그리고 외부 변화들의 연관성을 가지며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본 논문은 그래서 non-stationary한 time series 데이터에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architecture agnostic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방법론은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에 기반하는 self adaptive forecasting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 디스트리뷰션 기저에 있는 힌트를 제공할 수 있는 샘플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테스트 샘플로부터 테스트 시점에 정보를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테스트 샘플을 사용하는 테스트 샘플 스페시픽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최종 프리딕션을 하게 될그 리프레젠테이션에 백캐스팅 셀프 슈퍼바이즈 셀프 백캐스팅을 사용을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티브에서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 방법론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셀프 슈퍼바이즈 오브젝티브는 인풋 피처의 마스크된 부분을 백워드로 예측을 하면서 태스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은 인풋에 대해서 정확한 커런트 조인트 디스크리션에 그런 피팅을 할수 있게 되고, 만약 트렌드가 변하게 된다면 리프레젠테이션은 커런트 스테이트에 피팅하게 됩니다. 즉 다양한 분포의 커런트 스테이트를 잘 반영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뒤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방식을 non-stationary time series forecasting 방법론에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갖는 딥러닝 모델에 사용될 수 있고, 논문에서는 LSTM, sequence-to-sequence 모델과 TFT 모델에서 본 방법론이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non-stationary를 갖는 현실 세계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런 관련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추정 모델과 머신 러닝 모델이 넌 스테이션에 대한 타임 시리즈 예측 모델로 제한되었습니다. 기존 통계적 모델에는 에스티메이션 프로시저를 수정을 해서 오토 리그레시브 프로세스에 피팅을 시키는 방법과 넌 스테이셔너리티 코베리언스 펑션을 사용을 해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제안이 되었고, 머신 러닝 모델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컨스턴트를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튜브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모델에 디펜던트하고 딥러닝 방식과 통합하여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한계점이 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딥러닝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특히 비주얼 데이터 분야에서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란 그림과 같이 잡지에서 찍은 것 같은 숫자인 SVHN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시킨 모델을 다른 스타일을 갖는 MNIST 데이터 숫자 데이터셋에 분류하는데, 이두 도메인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전이 학습인 그 트랜스퍼 러닝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고, 소스와 타겟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은 다르지만 같은 태스크를 적용할 때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어드버시리얼 딥 러닝 방법론입니다. 클래스파이어의 역할을 잘 하도록 유지를 하면서 샘플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 소스에서 맞는지 아니면 타겟 도메인에서 맞는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즉, 테스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래스파이어의 에러를 최소화를 하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클래스파이 하기 위해 학습된 피처들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 두 도메인에 쌓은 데이터가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왔을 때 도메인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기존 방법론을 표현한 그림인데, 기존 방법론인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어댑테이션은 도메인 레벨에서 소스와 타겟 데이터를 얼라인해서 샘플의 클래스를 무시하기 때문에 타겟 샘플에서 다른 레이블의 소스 샘플에서 다른 레이블 함께 이렇게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컨트래시브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에서는 클래스를 고려를 해서 인트라 클래스 도메인 디스크라펀시는 최소화를 시키고 인터 클래스 도메인 디스크라펀시는 최대화를 시켜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론들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다음으로 본 논문의 주요한 아이디어가 된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은 앞서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트레이닝과 테스트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라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은 예상하지 않고 테스트 샘플이 그 분포에 대한 힌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모델을 고정시키지 않고 테스트 시점에 적응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소개합니다. 우측의 식처럼 일반적으로 테스트 에러와 다르게 레이블이 없는 X값만 인풋값으로 사용을 해서 테스트 에러를 구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먼저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정의해서 레이블을 지정을 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모델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학습을 해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후 메인 태스크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것을
머리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이미지 로테이션을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으로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네 가지 방법으로 랜덤하게 회전시킨 후 이를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로 사용을 해서 먼저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셀프 슈퍼바이즈를 대체하는 메인 태스크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적용을 해서 이미지 성능의 이미지 인식 성능을 향상시킨 방법론이라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은 이러한 이미지 로테이션 방법을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은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모델은 Y자 형태로 두 가지 갈래를 가지고 있는데 Shared Feature Extractor, Self Supervised Task Branch, Main Task Branch 총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elf Supervised Task Branch는 Main Task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단 아웃풋의 디멘셔널리티만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새를 구분하는 메인 태스크랑 로테이션을 구분하는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로 구분할 수 있고, 먼저 메인 태스크로 사진을 보고 새를 구분하는 태스크를 학습을 해서 루스를 계산한 뒤에 로테이션을 시키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루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새 논문에서는 Joint Training of Main Task and Self-Supervised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한 후에 테스트 타임에서 샘플로 다시 한번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테스트 샘플에는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메인 태스크로부터 새를 구분해야 하는 메인 태스크를 학습할 수 없지만,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에 대한 레이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로 학습을 할수 있고, 세타 S에 대해서 피드백을 공유하는 피처 익스트랙터인 E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타임에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를 미니마이징할 수 있고, 이는 세타 E를 조금 더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을 정리를 해보면, 테스트 샘플은 원 샘플 러닝 형태로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점에 분포를 예측하는 대신에 테스트 샘플로부터 얻은 정보로 모델을 조정하게 됩니다. 테스트와 트레이닝 타임에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티브 펑션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와 슈퍼바이즈 로스를 최적화를 하게 되고, 테스트 타임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 샘플에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 샘플에 특화된 모델은 최종 프리딕션을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로테이션 프리딕션을 사용을 해서 성능 개선을 달성을 하였고, 이는 단순히 멀티 태스크 러닝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태스크를 모방하기 위한 메타러닝 기반의 그라디언트 디센트 트레이닝 방식을 제안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인풋 코베리어트뿐만이 아니고 프리딕션 타임에서 데이터 분포를 반영을 해야 되는 스테이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스테이트는 인코딩 윈도우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잘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 스탬프와 유사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유사한 스테이트가 연관된 과거 정보를 리트라이브 해가지고 찾아야 하고, 이러한 스테이트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야 되고 예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테이트를 얻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고 별도의 학습을 통해서 학습되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즉, 인코드의 웨이트를 직접 예측에 반영을 하고 동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우리 테스트 시점에서 타겟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스테이트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 테스트 시점에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 얻게 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예측 모델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즉, 셀프 슈퍼바이즈드 목적 함수를 갖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식의 기반을 사용을 하게 됐고, 이는 테스트 시점에 로스 펑션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논문의 방법은 셀프 어댑티브 포캐스팅에서는 광범위한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해서 마스크된 부분의 입력값을 예측하는 패캐스팅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패캐스팅은 과거와 미래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서 진화를 한다라는 직관의 바탕을 두고 하나의 타겟 코베리엇을 예측하는 포캐스팅이랑 달리 패캐스팅은 모든 입력 코베리엇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코베리엇을 결합을 통해서 모델링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포를 조금 더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셀프 슈퍼바이즈 에러 시그널을 사용을 하는데 분포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데이터일수록 모델이 이에 적응을 할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논문의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안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는 알고리즘이 수도코드 형태로 본문과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데,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조해서 스텝별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배치 샘플링을 수행을 하고 언마스크드 윈도우를 설정을 합니다. 이후에 마스크드 인풋 윈도우를 위한 인코디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인코디드 리프레젠테이션의 길이는 마스크드 랭스와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킹했던 부분에 대해서 백캐스팅을 수행을 하게 되고, 백캐스팅을 수행한 뒤에 백캐스팅과 실제 값의 차이인 백캐스팅 루스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 정의했던 인코더와 디코더의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윈도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코딩을 수행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스크드 윈도우에 대해서 백캐스팅을 수행하게 되고, 이후에 백캐스팅을 얻은 에러와 인풋 윈도우와 결합을 해서 인코딩을 시킨 다음에 미래 시점에 대해서 포캐스팅을 수행하고 포캐스팅 로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의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 구조에 대해서 제한 없이 제한이 가능합니다. 즉 TFT와 같이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셀프 어텐션 모듈은 인코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아웃풋인 MLP 레이어는 디코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인코더와 디코더의 아키텍처 구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혹은 릴레이션 구조를 구성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퍼런스 프로시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레이닝 시점과 거의 동일하게 인퍼런스 시점에 모델을 한번더 조정을 하는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이 적용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프로세스와 거의 동일하게 첫 번째로 스테이트를 리프레젠테이션하는 인코더로 마스킹된 부분에 대해서 백캐스팅을 수행을 하고 이후 백캐스팅 로스를 통해서 그라디언 업덴트 기반의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중치는 복사를 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 셀프 어댑테이션 업데이트 후에 업데이트된 인코더로부터 추가적인 백캐스팅을 다시 한번 수행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한 에러와 타임스냅프를 컨캣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코더를 얻는 다음에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논문에 제안해서 제안한 방법을 설명드렸으니 논문에 나온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모델 아키텍처 어그너스틱한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LSTM 시퀀스 방법과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인 TFT의 두 가지 모델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LSTM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백캐스팅 디코더는 또 다른 LSTM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 스틱 피처는 MLP와 매핑을 해서 그리고 스태틱한 리프레젠테이션은 LSTM으로 얻은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 추가를 해서 컨캣을 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TF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아웃풋으로부터 프리딕션과 맵핑하는 댄스 레이어 기반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네 가지의 Synthetic Autoregressive Process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로스는 MSE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AR1에서부터 4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시계의 그림에 현재 보이는 시계에서 잘 알 수, 보이시는 것처럼 AR1과 3에 대해서는 non-stationary한 데이터가 생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A1과 3인 non-stationary한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 향상을 나타냈고, AR2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좋아졌고, AR4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좋아지지 않는 점이 있는데, 이게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논문의 저자는 오히려 가용한 데이터가 너무 단순해서 모델 캐파시티를 분산을 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실제 데이터에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COVID-19 그리고 N5 일렉트로닉 그리고 암호화폐 SMP500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 실험을 진행했는데, COVID-19 같은 경우가 특별히 제안한 방법론에서 높은 성능을 얻게 됩니다. 논문의 저자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높은 비정상성을 갖고 코비드 데이터는, 그리고 데이터셋이 좀 작고 왜곡된 분포로 인해서 기존의 모델은 좀 로컬 옵티멀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캐스팅을 통해서 컨시스턴트 러너블 패턴을 학습을 가능했기 때문에, 즉 사망 누적된 그 사망이 단조롭고 좀 특정 간격을 받는 비율로 증가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위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익스포네이션하게 증가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개선 효과를 가진다라고 논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그런 수립 값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서 논문에 제안한 모델 SAF가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 예측 시점에서 더욱 정확하게 예측을 하도록 하게 되는데, 마지막 관측치와 처음 예측값은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캐스팅이 누적된 값에 대해서 연속성을 학습을 하게 되는 슈퍼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론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이를 학습하도록 돕는다라고 논문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논문의 결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논문은 non-stationary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방법은 예측을 수행하기 전에 마스크드 인풋을 백캐스팅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다양한 분포에서 인코디드 리프레젠테이션에 적용을 시켜서 제너럴라이제이션과 로버스트한 하이 포파라미터 셀렉션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 즉 RNN 혹은 어텐션 베이스드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본 논문은 다양한 특징을 갖는 non-stationary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성능이 향상됨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긴 시간 논문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